자, 시민은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보자 라는 의미로 네, 이 자리를 마련해봤네. 선배님, 남 사장한테 뭐 이상한 얘기 들으셨다고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분신 노인한텐 입금은 제때 하신 건가요? 어우, 좋네. 응? 그 형간 말이야. 그 집회 때마다 맨 앞줄에 앉아 있었잖아. 아, 돈 받아가지고 관계직이 됐으니까 처리 잘 된 거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이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우리. 뭐? 도금법이라고 아세요? 일본도 같은 건 허가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거는 도금법에 해당이 안 돼. 왜냐면 이건 그냥 사시미 뜨는 조리음이니까. 근데 우리 선배님 어느 부위를 좋아하시나? 내가 좋아하는 부위는 아킬레스건인데 배, 가슴 이런 데 잘못 찔렀다 20년 받아요. 근데 아킬레스건은 좀 가볍지. 선생님 잘 봐. 이게 뭐예요? 아, 테이크아웃. 자, 자. 아, 아이씨, 나 이렇게 쳐다보지 말라니까. 나 선배 좋아해. 시민은행 하고 싶다며. 국회의원 되면 일이 얼마나 쉬워지겠어. 에? 안 그래? 코 건드리지 말라고. 아, 아, 사람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안 돼. 나쁜 새끼들, 이 조폭 새끼들 같으니라고. 선배는 무슨. 야, 니들은 이 사시미 칼맛 쓸 줄 알지? 쫀타한 방에야 꼼짝 못하는 게 어디서 앵겨 앵기기로. 뭐?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해? 아유, 하나같이 죄다 엉성해. 깔끔하게 처리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분신 사건 조작 기자라도 한 명 알게 되면 니네 다 죽는 거야. 알아? 그럴 일이 전혀 없다니까. 왜 그래 자꾸. 어이 삼선, 님이 씨발 삼선 짬뽕이다 님이. 아니 장 교수, 아 왜 유혹을 하고 그래. 야 이 씨발로만 님. 아 형님 나 욕 잘해요. 에? 그리고 그거 뺏지고 금도 아니래. 35,000원짜리 쓰는. 나도 다 알아, 이 씨발. 에휴. 민국당! 망국당이다, 이미! 아, 저 꼴통 새끼. 전 확실한 게 좋아요. 찍어. 현장 검거랄까? 간통죄 폐지됐다 어쩌다 하는데 그건 형사법이고 우리 민사적으로 얼마나 배상해야 될지 한번 따져보자고. 시발년. 어르신의 희생으로 시작된 시민은행인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시민은행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합니다. 우선 돌아가신 고 정신우 어르신을 추모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상입니다. 어머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잘난 수연이가 몸 바쳐서 막장 드라마 주연까지 해줬는데 고생했어. 최소 5년간 관장직을 보장한다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드디어 오수연이 미래미술관 관장님 되셨네. 자기가 관장이야. 제이슨도 관장이고 공동관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수연이가 그 밤에 찾아와서 한 회장 물 먹이자고 제안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랬어. 근데 뭐 그만큼 관장직이 절실한가 보다 했지. 근데 왜 이뻐하지도 않던 민 실장을 부관장으로 하자고 했을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불러다 물어봤지. 아, 듣자하니 우리 장 교수님은 제자하고 놀아났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 부인께서는 미술관 작가더라고. 이상하게 장태준이가 자꾸 튀는 행동을 하네. 그러면 우리가 곤란해져. 그러니까 수연이가 얘기 좀 잘 해봐. 응? 저 두 분 재산 다툼은 해도 절대 손 놓지 않습니다. 안에선 피터지게 싸울 망정 절대 재산이 단밖으로 흘러가게 두질 않아요.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때 병실에서 사진 찍을 때 할아버지가 교수님 귀 까야 되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뭐라고 하시기는 하시던가요? 어르신, 몸 좀 어떠세요? 예. 훈련자. 노인분이 교수님께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 감사하다고. 시민은행이 꼭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신 사건 조작한 민국당이나 그거 이용해서 스타 된 교수님이나 거기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던 저나 다 똑같아요. 이제 보니 그 사람들은 솔직하기라도 하네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한심하다. 어떻게든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이 칠할 연병을 하는데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어가는 사람 모른 채 할 순 있어도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그건 아니지. 어르신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놈들이 한 짓이야. 나 국회의원 정말 하고 싶은데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놈들이랑은 나 손잡고 일 못해. 제가 뭘 할 수 있죠? 민국당이 시민은행을 통해서 불법 자금 조성에 관여했던 증거들이에요. 그게 세상에 나가면 시민은행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민국당도 타격을 입겠죠. 뒤에서 한몫 챙기려던 미래그룹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교수님도요. 그게 원본일 것 같냐?
새끼 저거 지 마누라 동영상 알고서 저럴까? 아,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거야. 미친 개한테 물릴 수도 있고 애완견이 미친 개가 될 수도 있고. 어, 오세훈 관장. 이게 그 원본이야. 내일까지 연락 안 오면 검찰에다 보내고 다 끝장내는 거야. 쓰레기 같은 새끼를. 나 관장 됐어. 축하해 줄래? 축하해. 그러니까 그만둬. 뭐? 그만두라고 다. 너 지금 내 얘기 듣긴 한 거야? 들었어. 근데 한 회장 건드리면 내 자리까지 위험해지는 걸 생각 안 해봤어? 당신 관장 자리가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해. 자기 국회의원 되는 것도 중요하고. 수연아, 너 이것들 좀 보고 얘기해. 응?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는 일이라니. 내가 여기서 모른 척하면 수만 명이 다치게 되는 거야. 그럼 안 돼? 당신하고 나하고만 안 다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만해.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나 너한테 진짜 실망할 거야. 실망? 지금 그딴 말이 나와? 하늘에서 국회의원 자리가 뚝 떨어지니까 세상 사는 게 만만해 보이나 보지? 남들은 그 자리 따내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본실에서 진군 너희는 안 보이더라. 야, 오수연! 개같이 살니 차라리 칼 맞아 죽겠다! 나는!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우리 그냥 개같이 살자, 어? 뭐 하는 거야? 야,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네 맘대로 해.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오수연. 수연아. 수연이가 자기 작은 근종이란 얘기 안 했죠? 네. 수연이는 특히 통증이 심한 편이었어요. 뭐 그 정도면 외과적 치료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약만 먹으면서 버텼어요. 외과적 치료라는 게? 자궁절제요. 뭐 그러면 임신은 포기해야죠. 수연이는 관심 없어요, 임신? 관심 있어요. 뭐 태준 씨한텐 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었으면 수술했겠죠. 지금 수연이 상태 좋지 않아요. 산부인과라고? 아무한테나 다 미역국주 그러나 봐. 나도 사고 쳤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잘 넘어가 줬으니까 나도 당연히 감싸주고 넘어가야겠지? 동지적으로 쿨하게. 근데 한국 남자들 좀 찌질해.
나무지하게 한국 남자고? 뼛속까지. 우리 헤어질까? 싫어. 그럴 마음 없어. 이거 못 본 걸로 할게. 우리라도 잘 살자. 괜찮겠어? 응. 당신은? 뭐 오수연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뭐. 가자.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을 알리고 싶었고 이 거대한 미술관의 반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욕망이 제가 여기까지 달려올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첫 전시를, 저의 첫 전시를 제 욕망에 녹아있는 이 작품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마. 아, 하지 말라고. 아, 왜? 봐봐. 아, 나 죽어. 아, 죽어.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지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밤을 새우고 새벽을 맞으니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은 협박하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놓지 못하고 털지 못하게 하는 바로 제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찾고 싶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저는 욕망의 주인이지 욕망의 노예는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뻔뻔하다고 손가락질 하시겠죠? 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뻔뻔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유래재단 송금 명세서에 담보대출 그 중에 시민은행에 대출 신청한 페이퍼컴 보내자 서류 같은데 응? 이거 원본이 아닌데요? 장태준도 꼴통이네. 황승훈 시민이사님, 장태준 시민이사님, 이정기 시민이사님. 끝으로 시민은행 출자를 위해 무려 300억 원을 기탁해 주신 미래그룹 한영석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인사행교사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대표님 지금 도망가시는 겁니까? 청산부 불착은 혐의돼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미래그룹 공정개입설에 대해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해주십니까? 예? 대단하세요. 국회의원도 포기하시고. 보내주신 서류 잘 받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아주 기가 막히게 지우셨던데 원본은 안 보내실 거죠? 다 까발려서 시민은행이 무산되면 좋을 게 또 뭐겠어요. 나쁜 돈이라도 좋은 데 잘 쓰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사장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장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사장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혐의 인정하시는 거죠? 사장님! 사장님, 등록을 요구한 게 사실입니까, 사장님? 원본이 있습니까? 오수영 관장님은 안 오셨네요? 출근했습니다. 관장은 아니고